배터리다 보니까 전기잖아요. 한 번은 제가 이제 밖에 세워놨었어요.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. 그래갖고 와 이거 좆됐다. 좆됐구나. 좆됐고? 좋아요, 댓글, 구독.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, 댓글,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클린하고 퓨어한 유튜버 자취남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동 스쿠터예요.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. 홈쇼핑을 이렇게 넋놓고 보고 있으면은 난 필요 없는 물건인데 막 사고 싶어져. 이 영상도 그럴 거예요. 만약에 끝까지 보면은 어 괜찮은데 살까?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겁니다. 스펙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얍! 이게 제가 구매한 전동 스쿠터입니다.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그냥 스쿠터처럼 생겼어요. 가격은 139만원이에요 지금 제가 할부로 6개월 때렸으니까 한 달에 23만원 정도씩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. 이 스쿠터는 최고 60km까지 됩니다. 오, 야 65까지 나가네? 근데 앉으면 보통 60까지 나가요. 지금 소리 들으셨어요? 이 주차장이 굉장히 조용해서 그렇지 이 정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. 한번 충전하면은 제 체감상 한 40km 정도는 탈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제가 배터리를 보여드릴 건데 이곳에 중심 닫아버렸어. 여기에 배터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전기로 가는 거예요. 코드예요. 코드를 빼고 충전을 하면 되는데 이 배터리의 무게가 진짜 생각보다 무겁습니다.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의 무게? 딱 그 정도예요. 여성분들이라면은 조금 무거울 것 같아요. 이게 은근히 또 귀찮습니다. 무게로 치면 10kg 정도 될 것 같은데 딱 한 만으로 두 달 정도 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. 이런 분들이라면은 진짜 무조건 사야 돼요. 첫 번째로 신도시 같은 대중교통으로 어딘가를 살짝 걸어서 가긴 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마을버스가 10분, 20분마다 한 대씩 와. 이런 분들이라면은 저는 사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진짜 마실용으로 타기에 정말 딱이에요. 아니면은 두 번째로 저처럼 도심에 살고 있는데 매일매일 출퇴근을 해요. 대중교통을 타고. 그런데 너무 멀지도 않아. 한 지하철로 한 5개, 한 7개 정도? 그 정도 거리라던가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까지 가갖고 거기서 또 지하철을 타고 조금 움직여야 돼요. 진짜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저는 지하철로 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도어투도어로는 지하철 시간만은 정확히 4분인데 가서 기다리고 타고 또 내려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도어투도어로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. 이 스쿠터를 타고 가면은 도어투도어로 정확히 10분 걸립니다. 그거 아시죠 여러분? 인생이란 거는 자고 싶지 않은 밤과 더 자고 싶은 아침의 연속입니다. 저는 정확히 10분을 더 자고 싶어서 스쿠터를 구매한 거예요. 뭐라 그럴까요? 이게 자가용이라고 하면은 차를 보통 많이들 사는데 저는 솔직히 차를 아직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뭐 나이 30 넘었을 때 남자에게 차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뭐 되게 좀 왈가왈부할 게 조금은 있지만 솔직히 필요가 없거든요. 근데 뭐 차 타고 만약에 제가 출퇴근을 하면은 대중교통보다 더 오래 걸릴 거예요. 뭐 차가 필요하면 렌트하면 되니까요.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스쿠터를 사게 됐는데 그런 걸 사고 싶었어요. 베스파. 조금 예쁘고 귀여운 거. 그런데 그게 가격이 진짜 어마무시해요. 400만원 넘을걸요 아마? 전기로 간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또 이거는 배터리로 충전하는 거니까 기름값이 안 들어가잖아요. 출퇴근용으로 그냥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. 말하다 보니까 좀 광고 같은데 제가 제 돈 주고 산 거예요. 지금도 이거 할부로 사갖고 한 달에 23만원씩 3개월 더 내야 됩니다. 전동 스쿠터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. 일단 첫 번째로 친환경적이에요. 제가 또 이렇게 보여도 공대 출신의 그것도 환경공학과 출신입니다. 그래서 환경을 아끼는 좀 친환경적인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사실 뭐 저는 이건 장점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낸 거지 혼자 뭔가 환경을 생각해서 해봤자 진짜 달라진 거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. 모든 이제 산업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기니까 배터리로 가거든요. 이거에 대한 또 장점이 있어요. 일단은 교통비를 아낄 수가 있어요. 출퇴근하면서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10만원 정도를 지하철과 버스비로 이제 돈을 냈던 것 같아요. 이거를 사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게 되는 날이 있어요. 뭐 비가 온다든지 술 약속이 있는 날 이런 날에는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고 가죠.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보통 10만원 나가던 게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만 이제 대중교통비가 나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 7만원이 한 달에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죠. 7만원이면 진짜 자취생들에게는 정말 큰 돈이에요. 고기도 자주 먹을 수가 있고 샤프란 대신 다우니도 쓸 수가 있어요.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류회사에 기부했습니다. 근데 또 이게 단점도 확실해요. 영상 서두에다 보시다시피 전기 스쿠터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요. 인도도 아니고 차도도 아닌 거리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걸어다니고 저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요. 예를 들어서 차가 오면은 엔진 소리 때문에 아 차가 오는구나 하고
아 이제 피해주잖아요.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. 아 오토바이가 오는구나 하고 피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전동 스쿠터는 소리가 진짜 나기는 나요. 나기는 나는데 ASMR처럼 정말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들리지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옆에서 걷는 속도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 그 소리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생각보다 위험합니다. 그런 데선 또 빵빵하기도 좀 애매한 거 있죠. 그래서 아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전동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여도 무조건 소리가 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운전할 때는 소리가 안 나는데 배터리가 충전할 땐 또 소리가 기가 막히게 나요. 잉 하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납니다. 제가 지금 충전기를 회사에서 놓고 와서 그런데 체감했던 소리를 제가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예요. 이게 계속 납니다. 그래서 회사의 이제 빈 방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진짜 은근히 귀찮아요. 왜냐면은 배터리 무게도 진짜 엄청나게 무겁습니다. 배터리를 빼갖고 충전을 시킨 다음에 충전하는 것도 저같이 이제 좁은 집에서는 그 소리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일 거예요.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충전하러 이제 또 갖다 넣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생각보다 귀찮습니다. 이런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배터리다 보니까 효율이 1년 2년 지나면 지날수록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. 또 아무래도 배터리다 보니까 전기 잖아요. 한 번은 제가 비가 안 온다고 해갖고 이제 밖에 세워놨었어요.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. 그래갖고 와 이거 좆됐다. 좆됐구나. 좆됐고 좋아요 댓글 구독. 어쨌든 바로 앞에 있어서 그걸 실내에 드러나서 망정이었지 만약에 비가 오는 날에 제가 밖에 잠깐 세워놨을 때 이게 비가 정말 이제 많이 와서 뭔가 들어가기라도 하면은 좀 합선의 위험이랄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불안감도 살짝 있습니다. 자 지금까지 전동 스쿠터에 대해서 솔직한 리뷰였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여기에는 구독이 여기에는 다른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. 그거를 보고 거기에도 댓글과 좋아요를 정말 달아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드릴 거예요. 뭐 근데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한데 좀 머리 좀 괜찮나요? 좀 뭔가 스타일을 바꿔봐갖고 뭔가 좀 강아지 같지 않나요? 개 같단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귀여운 느낌? 죄송해요.